10월 10일 제19회 임산부의 날에 저희 교회 이영미 집사님, 우리 남성분 집사님 부부가 특별히 이영미 집사님 표창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구별 홍보대사 남보라의 어머니시고 13자녀를 낳으셨어요. 취약계층에 아동도시락도 배달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귀한 어머님 감사한 마음으로 표창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표창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네, 같이 부부가 같이 올라오십시오. 예, 아버지와 엄마입니다. 표창장 이영미 집사, 위 사람은 13남매를 출산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및 저출생 극복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 국민 보장을 수상하였으며 출산 장려에 대한 국가와 교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표창합니다. 24년 10월 2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 이영훈. 박수해 주십시오.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수상을 마치겠습니다. 13명은 못 나도 한 3명씩은 나야 됩니다. 기본 3명, 권장상 5명입니다. 이번 23일부터 25일까지 제30차 CJ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본교회와 오살리 기도원에서, 토요일날은 연세대학교 로청극장에서 세계평화와 영적 대봉을 위한 기도 대상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14억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모든 리더들이 다 이번 우리 대회에 오는데 시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이 가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세를 몰아서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에 2시에 광화문에서 우리가 나라 살리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심장병원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큰 축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함에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